안녕하십니까. 1급 배정한자풀이 8번째입니다. 어느새요, 8회쯤 되니까 이제는 제가 입 다물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만들더군요. 물론 가끔은 다르게요. 하지만 만든다는 것 자체가 벌써 원리와 논리입니다. 첫 번째 원리, 어떤 글자로 다가갈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자입니다. 벌레충 옆에 사귈교.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벌레처럼 사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벌레처럼 연못에서 물고기와 사귀지만 때가 되면 승천하는 용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교룡이라고 합니다. 교룡교자예요. 즉, 교룡이라는 건 뭐냐면 용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는 상상의 동물로서 기회가 닿지 않아서 뜻을 이루지 못하는 영웅 호거를 비유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룡이라는 건 용은 용인데 아직 뜻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이런 거 있죠. 그 삼국오지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교룡득 운우할 때비 지중지 물려라.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당연하죠. 저도 얘기하면서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이게 삼국오지에 나온 얘기인데, 교룡이 구름과 비를 얻으면 연못 가운데에 있는 물이 아니다. 물, 즉 연못 가운데에 있는 어물이 아니다.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용이 되는 거예요. 구름과 바람을 얻었다. 즉 시운을 탔단 얘기고 때를 얻었단 얘기예요. 세상에는 틀림없이 때가 있습니다. 아, 물론 하루만 세도 안 해도 때야 있겠죠. 그런 때가 아니고 누구라도 다 자기 나름대로 때가 있습니다. 장가 갈 때, 시집 갈 때, 그리고 공부할 때, 일할 때, 잠잘 때, 제각각 때가 있어요. 이 때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시절 맞다고 그래요. 시절을 모른다는 얘기죠. 중요한 거 뭐예요? 교룡은 바로 그렇게 때를 얻기 위해서 숨어 있는 용일 따름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여러분들은 교룡입니다. 언젠가 때를 만나겠죠? 그 때를 만나기 위해서는 충분히 준비하셔야만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여러분은 원리와 논리, 논술, 또 지금 한자어에서 오는 수많은 학식들을 터득하고 있는 단계죠. 그것도 가장 높은 1급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다리교에서 여러분이 언뜻 봤을 겁니다. 다리교는 대략 5급쯤 나오죠. 4급, 5급 나옵니다. 그런데 나무목 옆에 배웠던 이 옆에 이 글자, 과연 무슨 자일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예쁠 요자죠. 그 옆에 높을 고자의 변형형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예쁘게 높다는 데서 이것은 높을 교, 교만할 교자입니다. 사실은 예쁘다는 것만은 좀 뛰어나요. 그런데 키도 크고 늘씬해요. 이거 교만하기 좋죠. 그래서 이게 교만할 교, 높을 교. 교목 그러면 큰 나무를 얘기하고 그 반대인 떨기나무를 우리는 관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목과 관목은 반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요. 높을 교자의 저것은 교만하다라는 뜻은 또 다른 글자로 만들어내고서 본 의미는 높다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입니다. 사실 높은 나무에 나와서 나가지고서 낮은 데로 가는 것이 정한 이치지. 사람이 그렇잖아요. 익을수록 숙어지는 게 정상이지. 익을수록 뻣뻣하다면 그 사람 뽑히고 맙니다. 사람이나 자연이나 교만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교목의 반대가 관목이라는 것은 아주 아이러니컬한 겁니다. 교목은 뻣뻣하고 높이 솟는 건데, 관목은 떨기, 즉 열매를 달아놔요. 옛날 열매나무치고 높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따기 좋게끔 밑에 있습니다. 대부분. 요즘도 물론 그렇게 됐지만, 그래서 이 관목이라는 건 떨기나무를 얘기합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 여자가 높아요. 아, 이거 콧대 높단 얘기죠. 같이 볼까요? 여자가 높아요. 즉 여자의 인품과 자태가 아주 훌륭하고 높아요. 이것은 아리따웁죠. 그래서 아리따울 교, 사랑할 교. 우리 그래서 교태를 부린다 할때 교태, 아양 떠는 모습이죠. 아리따운 태도. 애교. 아, 이거 송애교가 아니고 애교죠. 애교. 이것은 무슨 애교냐? 사랑의 자, 아리따울 교자. 애교. 사랑스럽고 아리따운 게 애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 옆에서 애교 떤다 할때 애교라는 의미를 제대로 알고 쓰나요? 사랑스럽고 아리따웠다. 그냥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 교태롭다.
사랑스럽고 아리따운 태도가 교태예요. 그러니 사랑의 눈먼 자들이 따른 게 보일 리가 없죠. 오로지 그것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교스럽다고 느끼니까요. 야,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할게요. 그 부분 계속 강조하면 여러분 공부 못합니다. 이번 글자 같이 보겠습니다. 수레거 옆에 노플교. 무슨 자일까요? 수레를 높게 든다는 데서 이것은 가마교자입니다. 수레는 수레인데 높이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가마교라고 하고 교부 그러면 가마꾼입니다. 가마를 매는 사람을 교군 또 교부라고도 하고 교군이라고도 합니다. 군 군사군자 써서요. 그러니까 가마교자는 너무 쉽지 않나요? 들 수 있는 차예요. 결국 높이 들 수 있는 차를 뭐라고 그런다? 가마라고 한다. 가마교자다. 이렇게 외우면 여러분 너무 잘 외우신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보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말이 높아요. 어허, 타는 말이 높다. 같이 한번 볼까요? 말마 옆에 높을 교. 무슨 얘기입니까? 말에 탄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어떻단 얘기예요? 말에 탄 높은 신분들의 사람들이 교만하죠. 그래서 이게 교만할 교자란 얘기예요. 교만 그러면 젠체하면서 방자한 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아니, 옛날에야 맨 걸어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말까지 탔다고 그러면 이건 진짜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BMW 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BMW 이하는 뭘로 보느냐면 가마 내지는 수레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말을 탔다는 건 신분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 높은 사람이 말을 타고 특징적인 게 왜 그렇게 교만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교만할 교라고 만들어낸 거예요. 옛날 사람도 신분에서 오는 격세지감을 통한 신분을 통해서 오는 괴리감 때문에 교만하다고 느꼈을 겁니다. 저 가끔 차 몰고 갑니다. 그때 옆에서 BMW 딱 몰고 가면서 저를 딱 쳐다보면 제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아, 저 사람 그냥 봤을 뿐인데 저 사람 참 교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 사람 지나가다 운전하면서 그냥 봤을 뿐인데. 무슨 얘기냐? 예나 지금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질시의 대상이었을 뿐이고 사실 그 사람들이 교만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보는 건 바로 일반 보통 평민이 훨씬 많았다는 거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 손수가 들어갔어요. 같이 볼까요? 손수 옆에 깨달을까? 무슨 얘기일까요? 손으로 사물의 진리를 깨닫기 전에 이 물건을 이리저리 어지럽힌다 해서 어지럽힐 교, 뒤섞을 교자입니다. 우리 그래서 교란 작전할 때 교란은 뒤흔들어 어지럽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어지러울 교자 너무 재밌지 않나요? 깨닫기 전에 손으로 사방으로 흔들어 놓는 게 어지러울 교자예요. 사실 여러분들 블럭 맞춰봤나요? 저는 제가 쌍둥이 아들을 키웁니다. 쌍둥이 아들인데 한 녀석이 열심히 만들어 놓으면 한 녀석이 그걸 사정없이 막 흔들어서 어지럽게 해놔요. 그걸 볼 때마다 이것이 바로 교란 작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작은 녀석이 큰 녀석이 맞춰놓은 거에 대해서 그런다는 이야기죠. 그런 거 보면요. 사람, 교란하는 사람들 심리에는 틀림없이 깨닫기 전에 손으로 흔들어 놓는 게 어지럽히는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 어떤 자일까요? 나무랑 관계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나무목 옆에 상자, 오래 읽고 무슨 뜻일까요? 나무로 상자를 만들어 놓고서 오래되도록 한다는 데서 관이죠. 또 널입니다. 그래서 이건 관구라는 자예요. 구이 그러면 시체를 넣은 널을 덮는 노란 밑에 긴 보자기예요. 여기에다가 뭐라고 쓰죠? 함양 누구지 구, 뭐 누구누구 구 이렇게 써요. 즉 죽은 사람의 본관을 쓰고 그 밑에 구를 쓰면 그 사람의 관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것을 땅, 토지신한테 올리기 위해서 땅을 파놓고 거기 가서 먼저 제를 지내죠. 곧 누구누가가 여기에 묻히오니 잘 봐주시고 저승 가는 길 어쩌고저쩌고. 여러분들이 아직은 그런 걸 잘 안 했을 겁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었고 저희 집 안에 좀 그런 일들이 있어서 해보니까 다 예로서 자연을 대합니다. 땅에 무슨 엄청난 인격체가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저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니까 흙의 모태, 어미에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 곡하니 받아줬다 하고 그것의 마지막 옷이 관이라는 거죠. 관입니다. 그 다음 글자 보도록 하죠. 어떤 글자일까요?
오렬구 옆에 불화, 불을 오래도록 한다. 같이 볼까요? 오렬구 밑에 불화, 즉 불길을 오래도록 하게 한다는 데서 이건 뜸질이에요. 그래서 이거 뜸구자, 구불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뜸구라고 하죠. 그래서 침구 그러면 침질과 뜸질을 함께 이르는 말입니다. 한방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한의학에서. 굿. 이 뜸구자는 불을 오래도록 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불이 오래 갈 수 있게 하는 것은 태우는 것을 압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에다가 그걸 넣어놓고 쑥이든 뭐든 막 눌러놓고 위에다 불을 붙이면 그게 천천히 타들어가죠. 만약 그것을 눌러놓지 않고 그냥 놓으면 푸식 하고 다 타버립니다. 순식간에. 뜸이라는 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뭐라고 그러죠? 너 이놈아 뜸들이지 말고 빨리 해. 이제 이해가 됐어요? 뜸들인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뭐라고 그래요? 쌀, 밥 지을 때 뜸들인다고 그러잖아요. 은근한 불에 불을 오래 가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다음 한자 어떤 자가 있을까요? 같이 보도록 하죠. 사람인 옆에 아홉구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인 옆에 아홉구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굽이굽이 쌓인 감정이 많은 사람이다. 이건 원수다 해서 원수구자입니다. 그래 우리 구원 그러면 원수 원한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 보면요. 어떤 의미로든지 간에 중요한 거 있죠. 다가오죠? 사람이 오래됐다. 그것도 감정이 생겼다. 사람인 옆에 아홉구. 이 아홉구는 변화의 수라고 그랬죠. 왜 그랬죠? 구미호. 구미호가 꼬리가 아홉 개 달렸다. 그런 뜻이 아니죠. 이 아홉구자는 구비구비 무언가 변화의 수라고 그랬어요. 관절의 모양이기 때문에요. 그 포크레인 관절 보십시오. 그게 제각각 변화를 일으켜 물건을 하죠. 그래 아홉구는 변화의 수입니다. 사람인 옆에 아홉구. 즉 사람들로 하여금 구비구비 마음을 변화시켜 놓고서 무언가 원한이 쌓인 사람, 원수다, 원수고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다음 어떤 자가 있을까요? 같이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입구가 붙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입구 옆에 지경구자 이렇게 쓰죠. 즉 입에서 일정한 구역의 음식물을 토한다는 데서 토할구, 토하고 나면 기분이 좋다 해서 기뻐할 후자입니다. 그래서 구토 그러면 먹은 음식물을 토하는 걸 구토라고 그래요. 이상하죠? 토하는 사람은 바로 앞에서 토하지 않고 꼭 어딘가 나가서 토합니다. 왜 그러죠? 민망하죠. 그래서 일정한 구역구자가 붙은 거예요. 입구 옆에 구역구, 지경구. 이제 이해가 됐죠? 사람은요. 그것이 정한 이치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도 지경구가 들어갔습니다. 매산 옆에 지경구. 즉 산을 넘어서 저 지경, 저 구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산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 산험할구라고 하죠. 그래서 구로 그러면 가파르고 험한 길을 이야기합니다. 즉 산이 높아서 다른 구역으로 가기가 어렵다는 데서 산이 험하다 해서 산험할구자가 됐다는 얘기죠. 사실 옛날 사람들은 이 구역, 저 구역 가려면 산을 넘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산이 험하고 높다는데 삼험할 구자는 산이 험할 구자는 의외로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구로 그러면 산이 험한 곳에 나 있는 산길을 구로라고 그런다는 얘기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도 지경구가 들어가네요. 과연 무슨 자가 될까요? 같이 보도록 하죠. 지경구를 또는 다른 말로 숨기루라고도 합니다. 숨기루 옆에 칠수, 몽둥이수라는 자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무언가 숨겨 놓은 죄로 인해서 친다는 데서 때리다 쥐어박다예요. 그런데 때릴 구자 옆에 칠타를 붙이면 구타라는 자가 됩니다. 우리 그래서 때림, 두들김, 짓단, 구타할 때 칠구자, 칠타자, 던질타, 던질투자.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우리는 구타라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의외로요. 의외로 사람들이 구라는 것, 때릴 구, 쥐어박을 구자는 어느 한 일정한 구역에 몰아놓고 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집단 구타라고 할 때 쓰는 자거든요. 의외로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구역 구자가 괜히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도 구역 구자가 들어갔습니다. 같이 볼게요. 입구 옆에 기뻐할 후, 토할 구라는 자가 기뻐할 후라고 됐죠. 즉, 입으로 기뻐하는 것을 소리낸다. 이것은 노래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노래할 구, 읍조릴 구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구가하다 그러면 은덕을 기리어 노래하는 것 또는 찬양하여 노래하는 걸 구가라고 그래요. 그런 거 보면
한자는 무언가 합쳐지면서 꼭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노래할 구자는 노래할 가자하고 틀립니다. 노래할 가는 그냥 노래라는 송이라는 뜻이 있겠지만 이 노래할 구자는 무언가 은덕이나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높이어서 부르는 읊조리는 곡을 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가라고 그러는 건 은덕을 높여서 부르는 노래를 구가라고 한다는 얘기죠. 또 다른 한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직영구자 들어가네요. 몸심 옆에 직영구 무슨 뜻입니까? 몸의 직영 구역구역이라는 데서 몸 허우대란 뜻으로 이걸 허우대구 몸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구가 크다 할 때 체구는 몸체자 몸구자 합쳐서 우리는 체구다. 한마디로 이것을 우리말로 옮기면 몸집 이걸 체구라고 그러죠. 몸집이 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꼭 조폭 같다고 그러죠. 그럴 때 이 몸짓을 한자로 옮겨라 그러면 체구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마구간구, 마구구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원래 이 글자는 이러한 글자의 원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그 옆에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 이 글자의 어원은 이런데 풀을 먹도록 말들이 사는 어떤 집으로서 풀을 먹도록 이게 고소할 흡자죠. 막다, 마시다, 먹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즉 말이 사는 집에 말이 풀을 먹도록 치는 것 그것은 어디냐 마구간이다 해서 마구간 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사 그러면 마구간을 얘기해요. 마구간도 한자죠. 말맞자 마구간 구자 간은 사이간자입니다. 마구간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것도 한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쓰는 많은 자들이 한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수긍을 하셨죠.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만들어진 자일지 한 번쯤 더듬어 보십시오. 그러면 재밌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